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입니다. 자, 영상을 참 오랜만에 올려보는 것 같은데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초까지는 이 식당들이 오픈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쁘게 여러 군데 오픈을 해주고 오늘 시간이 돼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매운 껍데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돈피를 제가 800g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일반 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물에 담가서 살짝 해동시킨 후에 먹기 좋게 재단을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껍데기는 지금 물에 담가서 이제 완전하게 해동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길게 작업이 돼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칼로 자르면은 잘 안 잘리더라고요. 가위가 조금 더 편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재단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먹기 좋게 재단을 했고요. 옆에 채반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물기만 빼서 준비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만드는 양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꽤나 쉽고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는 껍데기 본연의 그냥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껍데기를 약간 부드럽고 쫀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처음 방식은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오늘 만드는 양념에 재워서 이틀 후에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껍데기를 한번 데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방식은 그냥 그대로 양념에 재워서 이틀 후에 숙성시켜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제쳐두고 오늘은 두 번째 방식,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껍질을 삶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냄비에 받고 불을 센 불로 켜줍니다. 자, 이렇게 물이 한번 끓기 시작하면 준비해 두었던 껍데기를 전부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타이머를 저는 6분 설정을 해서 눌러줍니다. 요 시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아니면 본연의 그 껍데기의 식감을 조금 더 살리려면 5분 정도, 뭐 4분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요. 아주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6분, 7분, 8분 이렇게 데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이렇게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참고로 벌집 껍데기의 경우는 뒤에 기름층이 한 겹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데치는 것보다 생으로 재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네요. 타이머가 울리면 가스불을 꺼주시고요. 옆에 찬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건져서 빠르게 식혀주세요. 자, 이렇게 껍질은 체에 받쳐서 차갑게 식혀서 물기를 완전하게 빼주시면 되고요. 믹싱볼을 준비해 주세요. 바로 양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설탕, 후추, 미원, 청양고춧가루, 미림이나 미향, 그리고 맛술, 다진 마늘, 마지막으로 식용유, 거품기로 잘 섞어주시면 양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워주시면은 이제 껍데기 양념은 완성이 됐고요. 냉장고 안에서 숙성을 이틀 정도 하신 후에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에 한 열흘 정도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하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이제 국물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까지만 네, 보관해 주시고요. 냉장고 이제 뭐 환경에 따라서 틀려요. 많이 열고 닫고 하는 냉장고와 아니면은 거의 문을 열지 않는 냉장고 요 차이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한 8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유통기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익혀 드시는 방법은 그냥 일반 팬에서도 가능하지만 뭐 언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직화죠. 이제 숯불에다 구워 드실 때가 가장 맛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운 껍데기 양념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정성스럽게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